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물 시원하게 동태찌개를 끓여볼게요. 지나가는데 동태가 녹았다고 떠리로 싸게 주셔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반만 잘라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큼지막 해야지 살도 덜 풀어지고 큰 거 한 토막씩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배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내장 속을 살살 살펴보면은 쓸개가 있어요. 이 쓸개는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떼어내고요. 쓸개가 붙어있던 주변 이렇게 푸르게 물든 부분도 다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쓸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동태찌개를 맛있게 끓여놔도 국물이 써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느러미는 다 잘라내고 동태 살갗도 칼로 긁어내야지 국물이 깔끔한 맛이 나와요. 육수는 별도로 안 낼 거예요. 무하고 동태 자체에서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꽃게다리 한 줌 넣고 생수 1.5L 붓고 천일염도 작은 한 술 넣어서 끓일게요. 무는 1cm 두께로 잘라줄게요. 물을 자르는 동안 벌써 물이 끓고 있네요. 물을 넣어주고 다른 재료도 준비를 할게요. 두부는 반무고요. 도톰하게 썰어줄게요. 매운 고추는 4개 미리 썰어놨어요. 대파는 2풀이고요. 숭덩숭덩 큼지막하게 썰어줄게요.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꽃게다리는 한쪽으로 밀어내고 동태를 조심스럽게 넣어줄게요. 육수를 몇 스푼 덜어서 다대기를 좀 만들어줄게요. 동태찌개 다대기에 고추장은 빼고 고춧가루만 할 거고요. 일반 고춧가루하고 매운 고춧가루 섞어서 다대기를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4스푼하고 마늘 1스푼 넣고요. 그리고 참치액은 1스푼하고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더 넣었어요. 소금도 1티스푼 넣고요. 꽃게다리는 건져냈고요. 양파 1개 채 썬 거 양쪽으로 나누어서 넣어줄 거고요. 도톰하게 썬 두부도 넣어줄게요. 팽이버섯은 한 봉이고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얼갈이 배추를 넣어서 끓이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얼갈이 배추를 사려고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봄동이 있길래 봄동을 넣고 끓일게요. 이것도 맛이 좋았어요. 썰어놓은 파하고 매운 청홍고추도 넣고 그리고 다대기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줄게요. 구독자님들도 동태찌개 끓일 때 얼갈이 배추나 봄동을 넣고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또 색다른 맛을 느끼실 거예요. 동태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하나라도 커졌는데요. 어서 따끈한 밥해서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